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연초에 우리가 따뜻한 밀크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 따뜻한 밀크티 말고 이제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잖아요. 그렇죠. 네. 소개해 주세요, 원장님. 네. 저도 사실은 이 아이스 밀크티에 저 핫은 뭐 어떻게든지 뭐 티백이라든가 워낙 많으니까 좀 다 만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늘 고민스러웠던 게 아이스예요. 그래서 고급 매장이라든가 이런 또 넓은 매장에서는 뭐 티라든가 또 티백 네. 이런 거 직접 우려서 사용할 수 있지만 네. 이런 개인 카페라든가 테이크아웃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 싸움인데 티를 우려낸 시간 3분에서 5분 기다려요. 이것도 네. 너무 기다려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여름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날 다 우려내 놓고 막 하고 막 했는데 이 좋은 세상에 이런 제품이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스위트컵 얘는 블랙인데 스위트컵이래요. 그럼 단 컵에다 넣어야 되나? 네. 이런 회사에서 찻잎을 우려내서 원액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괜찮다. 모든 사람이 커피만 먹는 건 아니니 네.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름에 밀크티를 이걸로 만들면 너무 쉽고 너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보면 얘는 과당 얼그레이티고 요거는 무과당 얼그레이티 요거는 무과당 실론티 그다음에 과당 실론티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당 들어간 건 좀 손쉽게 쓸 수 있고 무과당 티는 어때요? 여름께서 당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2020년도 뭐 날씨도 많이 덥겠죠? 그래서 아마 겨울이 춥지 않았으니까 아마 2020년 여름은 굉장히 덥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티를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 티를 소개하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이스 밀크티 기대됩니다. 네, 지금부터 이 밀크티로 만들 수 있는 메뉴를 하나씩 제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원하게 만들어 볼까요? 먼저 밀크티의 어떤 대명사 바로 우유하고 이 찻잎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아주 베이스 기본적인 밀크티를 만들 건데 아이스에 두 가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커피처럼 하나는 아주 깔끔한 맛이 나는 거품이 없는 아이스 밀크티 하나는 거품이 있는 아이스 밀크티를 두 잔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늘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했지만 거품이 들어가는 메뉴들은 얼음을 한 8분 정도 거품이 안 들어가는 거는 가득 이쪽은 제가 가득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거품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홍차도 거품이 있는 거와 거품이 없는 거 둘 다 이렇게 반응들이 다 다르게 나타나니까 이것도 거품이 없는 거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면 좀 다양한 고객층을 이렇게 만족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유 거품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거품을 이제 맸는데 뜨거 진짜 그럴까요? 자 한번 만져주실래요? 이렇게 아주 미지근하게 거품을 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도 얼마든지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거품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거품이 들어가지 않는 아이스 밀크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용되는 양은 한 50ml 정도를 사용하시면 돼요. 50ml 그래서 여기에 60ml 정도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50ml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거품이 없는 거는 또 모양을 내야 되니까 띠를 넣고 우유를 보면 다 섞여 버리겠죠. 그래서 먼저 우유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 얼음 위에다가 이제 뜰 수 있도록 그냥 확 뽑으면 섞여 버리니까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품이 없는 아이스 밀크티를 좀 이쁘게 정성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담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걸 줄 때는 그래도 아직도 이런 메뉴는 아직 시중에 없기 때문에 그냥 드리면 아무래도 그냥 드시거나 또 스트로를 드리면 어때요? 밑에 것만 먹어요. 그래서 잘 저어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게 좋겠죠? 이번에는 거품이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티를 먼저 넣고 그 다음에 왜 거품을 위로 올릴 거니까 우리 이거 롱스푼 하나만 주실래요?
제가 농수분을 안 갖고 갔는데 농수분 하나 주시면 예. 왜냐면 제가 요 위에다가 거품을 띄울 건데 지금 이 상태 띄우면 어때요? 우리 고객들이 저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살짝 빠른 속도로 차하고 같이 섞어 준 다음에 위에다가 거품을 띄워 주게 되면 훨씬 더 손님이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적기 위해서 한번 섞어 주기 위해서 혼합하기 위해서 저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유 거품은 잘 혼합한 다음에 큰 스푼을 이용해서 거품을 위에다 올려 주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메뉴들은 제가 시중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렇게 활용하시면 색다른 어떤 티의 맛을 또 즐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 거품이 있으니까 조금 아쉽다면 이런 아트펜, 그죠? 기후비기가 아닙니다. 아트펜을 이용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주면 너무 이쁘겠죠? 커피만 이렇게 아트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티에도 얼마든지 아트를 할 수 있다는 거. 예, 이렇게 그리면 하나 더 어때요? 또 고급스러운 이런 어떤 작품이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바로 밀크티, 아이스 밀크티 두 가지 형태, 거품이 있는 거, 거품이 없는 거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밀크티, 아이스 밀크티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었죠. 너무 예뻐요. 참 여러분 이런 제품들을 여러분들 아신다면 이렇게 너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품 있는 거, 거품이 없는 거 늘 항상 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 드실 때는 잘 저어서 드셔야 돼요. 네. 이게 위에 것만 먹다 보면 또 떫다. 네. 또 스트로우 따 보면 돼요. 또 맹하다. 뭐 이런 말 하기 쉬운데 그래서 잘 저어 드시면 아주 맛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시원하게 또 오늘 뭐 커피가 안 땡긴다. 이렇게 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오늘도 어때요? 환경적 문제가 있으니까 직접 마셔볼까요? 네. 스트로우 대신에 제가 한번 저어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을 때도 돌리지 말고 이렇게 얼음을 밑으로 집어넣어주면 얼음이 밑에 들어갔다가 올라오면서 빨리 저어진답니다. 네. 자, 거품이 없는 아이스 밀크티. 깔끔하죠? 깔끔해요. 향도 너무 좋고 여기서 제가 50ml를 넣었는데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더 많이 넣을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역시 거품이 들어가서 부드럽죠. 굉장히 부드럽고 잘 어우러져요. 또 여기도 우리 커피와 마찬가지로 그냥 요 자체를 즐겨도 되지만 뭐 순수하게 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자체를 즐기지만 이제 조금 여기다 가미할 수도 있죠. 네. 바로 제가 캐러멜하고 바닐라 시럽을 준비해놨는데 아마 요즘 젊을수록 캐러멜을 좋아하고 네. 나이가 들수록 바닐라를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고1 번역은 뭘 좋아하세요? 저 당연히 캐러멜이죠. 그죠. 저도 캐러멜을 좋아하고 싶어요. 그러나 뭘 넣을까요? 뭘 넣을까요? 캐러멜이요. 그렇죠. 당연히 캐러멜 돼야죠. 그래서 저는 바닐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헐. 어차피 앞으로 바닐라도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바닐라도 많이 접하게 될 겁니다. 네. 자, 바닐라를 이렇게 넣어서 한번 맛을 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항상 세상은 편견을 버리면 굉장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차는 어떤 차 고유의 맛을 즐겨야 된다. 이것보다는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오. 역시. 그러면 저는 캐러멜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캐러멜도 준비했습니다. 여기다가는 캐러멜을 한번 넣어서 맛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밀크티에는 흑당도 많이 쓰죠. 흑당. 또 흑당도 이렇게 넣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뭐예요? 역시 표정이 들리네요. 역시 젊은 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캐러멜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거 이제 기본적인 걸 보여드렸으니까 좀 저희 약간 스페셜한 거? 네. 요런 메뉴를 한번 두 가지를 또 한번 선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홍차 원액을 이용해서 이번에는 또 스페셜한 거 또 특별한 어떤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블렌더를 이용해서 한번 우리 샤키라또 그죠? 카페프레도 샤키라또 만들듯이 제가 그 홍차 자체를 한번 거품을 만든 다음에 하나는 물에다가 하나는 우유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얼음을 넣을 건데 지금 위에다가 제가 거품을 만들 거니까 얼음을 비워 가득 채우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비운 다음에 한 8분 정도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얼음을 집게로 넣는다고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저 빨리 돌리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이게 천천히 넣고 있는데 아마 화면을 보시면 굉장히 빨리 돌아갈 겁니다. 그건 제가 빨리 넣는 게 아니고 우리 편집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자 블렌더에다가 제가 한번 홍차를 믹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블랙 홍차를 한번 얼그레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제가 메뉴를 만들다 보니까 늘 새로운 메뉴들은 당도가 안 맞으니까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다가 똑같이 50ml를 제가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럽을 한번 넣어서 같이 한번 그거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럽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넣음으로써 어떻게요? 신메뉴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게 이렇게 한 20ml만 넣겠습니다. 예, 제가 캐러멜을 넣습니다. 요거는 레이팅 보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블렌더인데 블렌더는 어떻게요? 얼음하고 같이 가는 건데 요 기능은 얼음을 가는 게 아니고 그 믹싱에서 어떻게요? 거품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또 굉장히 부드러운 색깔을 만들어졌죠. 그건 어때요? 거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자, 바로 이제 거품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떼 제가 우유를 먼저 붓고 우유 위에다가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품은 잘 쳐서 그렇게 좀 딱딱하게 이렇게 쳐주면 거품이 잘 깨집니다. 같이 위에다가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면 이렇게 이쁘게 2단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라떼 위에 이렇게 띄워주기 때문에 서서히 또 녹아 내려가는 모습이 아주 또 사람들이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그냥 아주 노멀하게 물 위에다가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유 위에다 띄운 거고 지금은 제가 물 위에다가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믹싱을 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부드럽고 또 그 섞었을 때 어떻게 물하고 또 이런 어떤 같이 조화되는 맛도 연출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다 어떤 나름대로 어떤 우유는 밀크티 같은 느낌인데 좀 더 부드러운 느낌. 이건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티인데 얼그레이 티인데 소프트한 그냥 일반적인 티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스페셜 메뉴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우유, 여기는 그냥 물로서 만들었는데 이걸 드시는 방법도 이제 중요합니다. 똑같이 우리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로를 사용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마실 때 아주 이 메뉴의 또 매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위에 홍차가 떠 있기 때문에 위에 홍차하고 밑에 있는 물하고 같이 즐기는 거죠. 네. 그럼 이번에서 어때요? 먼저 홍차에 가장 진한 향이 올라오고 그다음 물이 올라오면서 믹싱이 되는 거죠. 와, 향 정말 강해요. 와. 자, 이렇게 또 즐기는 방법이 있고 잠시만 놔주실래요? 네. 네. 그리고 같이 한 번 더 믹싱을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부드럽게 또 즐기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한번 믹싱을 했으니까 또 한번 맛 봐주시고. 모든 음식은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맛은 차이 나죠. 우리 따로 국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고 국을 먹을 때와 밥을 국을 떠서 먹을 때와 밥을 국에 말아 먹을 때 맛의 느낌이 틀리죠. 영양분은 똑같을지 몰라도 느낌이 틀리듯이 얘도 그냥 먹을 때와 한번 이렇게 저어 먹을 때 맛 차이가 난답니다. 되게 자, 달라요. 이번에는 우유 들어간 거 보실까요? 우리가 밀크티를 만들었으니까 그 밀크티와 지금 이 밀크티의 차이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확실히 거품의 향이 가득 차 있어서 네. 처음 딱 입에 넣자마자 풍미가 팍 퍼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믹싱을 해서 또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더 부드러워졌어요.
바로 이렇게 같은 재료지만 만드는 방법을 이렇게 달리하면 이렇게 완전 새로운 느낌의 이런 메뉴들이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바로 홍차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바로 스페셜한 밀크티와 그 다음에 티 아이스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특별한 또 밀크 아이스 밀크 포미드간 메뉴를 하나의 또 두 가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유 거품을 내서 우유 거품으로 만드는 메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유 거품을 아이스용으로 우유 거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스용으로 제가 우유 거품을 냈습니다. 이걸로 먼저 이제 한번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유가 위에 우유 거품이 올라가기 때문에 얼음은 조금 적게 한 8분 정도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주 담고 이 메뉴도 또 새로운 메뉴이기 때문에 그냥 만든 것보다는 약간 또 당도를 좀 집어넣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유리 부원장 젊은 우리 고유리 부원장이 좋아하는 캐러멜을 넣겠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쪽 다 20ml 넣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도를 좋아하신다면 더 많이 넣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겠죠. 여기다가 얼그레이 5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바로 이제 그 물을 붓겠습니다. 우리가 라떼는 어때요? 밀크티는 바로 우유를 넣는데 저는 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럽과 물과 티가 잘 어우러지도록 한번 잘 혼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다가 제가 거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거품이 잘 났네요. 티를 이용해서 살짝 한번 좀 아름다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만 그려도 굉장히 아름다운 또 그림이 만들어졌죠. 자, 이쪽은 어떤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제가 또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찬 우유를 한 7분 정도를 먼저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우유하고 시럽이 또 잘 혼합될 수 있도록 한번 섞어주고요. 지금은 제가 홍차를 미리 붓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우유 거품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홍차를 붓겠습니다. 무슨 메뉴가 생각나지 않나요? 라떼 마끼아토. 예, 바로 아이스 라떼 마끼아토 우리 커피 만들 때 메뉴처럼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홍차가 들어갈 공간을 빼고 우유 거품 우유를 넣었습니다. 가운데 우유하고 우유 거품이 분리됐나요? 네. 예, 자, 바로 홍차를 한번 원액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운데 떴죠? 네. 그래서 라떼 마키아토처럼 티 아이스 라떼 마키아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뉴라는 거는 결국 어때요? 티로도 이런 좋은 제품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답고 어떤 맛있는 홍차 메뉴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 뭐 여기도 같이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아, 이번에는 또 어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제가 찍고 있는 거는 그냥 홍차입니다, 홍차. 여기 부었던 홍차를 제가 담아가지고 남은 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차로 또 아트를 또 그렸습니다. 자, 어떻게 이제 두 잔 이제 아름다운 커피 메뉴가 만들어졌는데 시음부터 하셔야죠. 두 잔을 만드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만드는 메뉴는 없지만 제가
아이스 화이트 아메리카노 우리 커피에서 그거를 좀 응용했고 이름은 앞으로 여러분들 같이 해서 한번 이쁜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라떼 마키아토를 응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 가운데 들어가는 층이 바로 홍차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거 또한 어때요? 드실 때는 거품과 같이 그냥 마시시면 거품과 밑에 홍차가 같이 어우러질 겁니다. 네. 그럼 우리가 홍차를 또 스테이킹 해가지고 올렸던 거하고는 또 틀리죠? 네, 네. 너무 부드러워요. 이렇게 또 색다른 또 깔끔한 맛을 또 즐길 수가 있답니다. 아, 이제 여기 라떼 마키아토는 제가 요 메뉴는 좀 먹는 방법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요는 어쩔 수 없이 스트로를 이용해서 먹는 것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다 섞어서 먹을 수 있지만 섞어버리게 되면 결국은 어때요? 라떼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먹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요즘은 뭐 저는 이제 플라스틱 컵을 남아서 쓰지만 뭐 좀 친환경적인 스트로를 쓰게 되면 아주 좋을 겁니다. 어떻게 먹냐? 첫 번째는 거품, 홍차, 우유를 같이 입안에서 넘기지 말고 믹싱을 한 다음에 꿀꺽 이렇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유, 홍차, 거품을 입안에서 믹싱해서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어때요? 다 섞어서 먹는 방법 요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다 해요? 네. 자, 첫 번째 방법 거품, 홍차, 우유를 같이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네. 예, 쭉 내려가세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밑에 우유부터 반대로 이제 올라오겠습니다. 네. 올라오세요. 네, 거품까지 올라오세요. 네, 이렇게 또 먹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떻게 느낌이 다르죠? 달라요. 그러니까 네.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담백하다가 점점 달아지고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는 처음부터 단맛이 확 느껴지고 그 뒤 순서대로 맛이 나요. 노래가 생각나지 않나요? 위아래 위아래 네. 그렇게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때요? 다 한번 믹싱을 해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마셔도 되겠죠? 자, 한번 마셔주세요. 맛있어요. 근데 위 아래 위 위 아래 스트로로 먹으니까 맛있는데요, 더? 진짜 요거 보면 아까 뭐 제가 따로 국밥 얘기했지만 진짜 따로 국밥 같지 않나요? 따로 국밥 되게 네. 네. 제가 끝나면 따로 국밥 사드릴게요. 한번 드셔보시면 진정으로 그런 느낌. 그래서 네. 모든 음식은 어떻게 먹냐에 따라가지고 느낌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즐기신다면 여러분도 더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커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커피와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친구들도 참 많답니다. 여러분께서 녹차 또 홍차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양한 메뉴를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운 여름에 밀크티 잘 즐겨보시길 바래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 홍차와 더불어 더운 여름을 잘 견디시고 늘 저희 이손에 구석구석 커피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